어렵게 모신 분이에요. 3W라 그래서 매주 3건의 계약을 21년째 네. 궁금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은석의 거침없는 초대사업 그리고 영업의신 143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어렵게 모신 분이에요. 최고는 바뀔 수 있어도 최초는 바뀌지 않죠. 예를 들면 달나라에 처음 발을 디딘 암스트롱. 여러 번 많은 분들이 달나라 갔지만 아무도 기억 못하죠. 그것처럼 세계 최초의 기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영업인으로서 뭐 기네스에 올라가 있는 뭐 올라갈 수 있는 3W라 그래서 매주 3건의 계약을 무려 1000주 이상을 하셨고요. 오늘 1038주째 달성하고 계신 오렌지 라이프의 네. 김경미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부산.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 부산에서. 네. 야, 또 역시 오늘도 원승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빠마 하셨어, 빠마. 네. 빠마 잘 나왔어요. 어디였어요? 귀여워 보여요. 방송 때문에. 방송 때문에. 정상인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그 78회 우리 김경미 이사님이 출연하셨는데 그때 제가 MC를 보지 않아서 저도 방송으로 뵀거든요. 근데 하도 방송을 많이 봐서 뵌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저도 기억했어요. 김경미 이사님은 저를 처음 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난번에 뵀는데 하는데, 아, 이게 참 제가 기억력이 없어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 그 생생히 기억납니다. 네. 부군이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전문직이시고 잘 나가시는데 네. 보통 보면은 설계사분들이 뭐 남편의 사업 실패라든가 뭐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영업을 시작하시는데 네. 그냥 뭐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냥. 그러면 그렇게 사실 그 간절하지 않은 분들이 네. 하다가 그만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지금 몇 년째입니까? 21년째. 21년째 네. 매주 3건의 계약을 꾸준히 해오신 얘기가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게 되신 거예요? 이 취미가 되신 겁니까? 그냥 하죠. 그냥? 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방송 전에 서울에 일정이 있으셔서 마음이 좀 그래서 미리 월요일날 3건 다 계약 그쵸, 넣어놓고 맞아요. 또 있다면서요? 네네네. 한 3건 정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킵해놓고? 네네네. 아, 이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네. 여유로워서. 여유로워서. 원승현 회장님도 그러셨습니까? 300주를 저는 이제 예. 했는데 예. 저는 뭐 이렇게 킵해놓고 이런 건 없었어요. 늘 동참하죠. 그럼 힘들잖아. 300주가 때려쳤잖아요. 맞아요. 저는 주말까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럼 힘들어. 300주도 일요일 날 밤까지. 그럼 힘들죠. 아니, 300주도 정말 대단한데. 대단하죠. 아니, 300주는 명암동인데. 아니, 네, 그러니까요. 저는 2001년부터 저는 해서 2007년에 이제 마쳤어요. 300주까지 했는데, 일요일 날까지 하다 안 되면 와이프를 안 치잖아요. 식탁에. 와이프를 클로징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계약이 여러 건 있어요. 우린 가족 계약 안 됩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네, 그렇죠. 이 방송은 FP 클라우드와 함께 하고 있어요. FP 클라우드 아시죠? 보험 하시는 분들 아시는데 FP 클라우드 265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W죠. 매주 4건의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참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이 앞에 우리 대표님 계신데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1000주를 넘었고 1038주다. 세계 최초. 아무리 네. 검색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최초로 하셨고 네네네. 그 뒤에 3개월 후에 어떤 분이 한 분 하셨어요? 교보생명에 한 분 계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분은 정말 밉겠다. 맞죠. 맞죠. 교보생명에서 막 자기들 축하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렌지 라이프 예. MDR 대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예. 하니까 미친 거 아이가. 우리 했다. 그래서 교보생명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네. 홍보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단한 건데. 그때 사실은 2월 5일 날 그 점이 우한 포럼 생기고 코로나19 시작할 때여서 진짜 그때부터는 모든 이슈가 코로나19였잖아요. 네네네네. 솔직히. 예, 예, 거의 예. 모든.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묻힌 거네. 그렇죠. 맞아요. 아유, 서운하셨겠어요, 진짜. 이 세계적인 건데요. 우리나라가 뭐 영업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 영업 기술이 홈쇼핑도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한국의 국가대표이시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그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철창 아래서 이렇게 싸우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를. 이종격투기. 이종격투기 뭐 챔피언들 네. 뭐 이런 것처럼 거의 영업계의 이종격투기. 챔피언. 근데 아무도 적수가 없어.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제가 하는 영업은 예. 그냥 격투기가 아니고 어. 저는 배드민턴이나 어. 뭐 탁구? 아, 탁구 그런 경기라 생각을 해요. 그것과 축구의 차이가 뭔가 알아요. 자 배드민턴 탁구와 축구 아 축구는 몸을 부딪히면서 그쵸. 볼을 뺏는 건데 그쵸, 그쵸. 이거는 핑퐁 그쵸, 그쵸. 주고받고 그냥 주고받고 그냥 내 어. 내 셋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거지 남을 꼬집는다든지 어. 뭐 부르뜯는다든지 축구도 보면 옆구리 막 찌르고 진짜 많잖아요. 특히 농구 같은 경우 뭐 서장훈 같은 경우 막 어. 인상을 쓰는 이유가 뒤에서 막 꼬집고 해가지고 아. 반칙을 하는데 아. 심판이 안 봐주니까 어. 신경이 많이 났다던데 어? 주원이 작성 계약 있는 것 같은데 검직하게 하죠. 네네네 진짜 전 그래서 저도 뭐 시작할 때 꼴찌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다들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게 한 것도 아니고. 어. 근데 하다 보니까 뭐 꼴찌 시작했는데 제가 뭐 10주하고 뭐 100주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앞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그리고 또 로얄 라이언은 그 이제 오렌지 라이프에서 오래 일하시고 잘하신 분들의 어떠한 최고의 그레이드. 네. 로얄 라이언은 그것도 지금 유일하게 제일 오래. 맞아요. 그러시고. 네. 앞선 분들이 다 그만두셨다. 맞아요. 제 앞에 6분이 계셨는데 아, 다 그만두시고 나니까 뭐. 그게 뭐 저는 그래요. 영업이 안 돼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제 유혹이 오겠죠. 뭐 지인이나 다른 회사에서 그렇죠. 좋은 조건이 와서 스카우트 때 가셨는데 분명히 스카우트 제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는데 예. 사실 제가 사실은 처음 일 시작할 때 남편 네. 몰래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몰래 시작을 했는데. 왜 몰래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91년도에 위암 수술했는데 아. 그때 보험이 있었는데 보험 보장을 못 받아 가지고 네. 정말 어느 누구 못지않게 보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입사하기 한 달 전에 피부 미용실에서 우연히 내 친구 피부 미용실에 갔는데 매니저를 만난 거예요. 예. 저는 인사는 잘했으니까 내 친구 전화가지고 니를 보험회사 다니라 할 것 같다. 그래서 미친나.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알아보라고. 전 공부하는 건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알아보러 갔다가 저는 암으로 죽으면 재해사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일반 사망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일반 사망으로 죽으면 우리 남편이 보험금이 100만 넘게 나갔는데 네. 6건에 일반 사망 보험금 500만 원이 얼마 받습니까? 죽어도. 500만 원이면 약 6건. 3천만 원. 네. 근데 예. 만약에 31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네네. 우리 오렌지 라이프에 100만 원 종신보험을 넣으면 한 10억 원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대학교 과정관리학과 졸업했거든요. 예. 전 그래서 산수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데 3천만 원과 10억 원 엄청나잖아요. 그게 제가 차이죠. 폭 빠졌어요. 예. 아, 폭 빠졌는데 남편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매니저가 아 그러면 우리 작전을 짜자. 남편 출근하면 살짝 왔다가 퇴근하면 살짝 가자. 그래서 했는데 입사하니까 뭐 3W 입고 석세스 해가지고 전 얼뜩결에 3W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좀 잘 살았기 때문에 알아서 자신감 사더라고요. 언나. 언나.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은 그냥 했는데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신입처럼 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때 우리 남편이 예비군 훈련을 가가지고 네네네. 새벽에 일찍 나왔더니 지점에서 교육을 하는데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뭐 버즈 섹션 해가지고 뭐 게스트들 얘기할 때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이런 걸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사실은 내가 예.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또 남편분한테 사부라고 치는 네, 남편은 사부랍니다. 사부. 테니스 선생님. 사부. 네. 아, 테니스 선생님. 네네.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뭐 하다 보니 계약자가 한 20명 정도 생기고 했는데 우리 사부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우리 미아가 20명을 계약자를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딱 하는 말이 허락은 해줄게. 그 대신 제가 장손며느리거든요. 장손며느리로서의 책임 업무를 다 하고 내 친구한테 가지 말고 내 얼굴 깎기 가지 말고 네가 만든 그 20명을 책임을 지라. 제가 만약 딴 데를 갔으면 예. 저는 우리 사부한테 맞아 죽었어요. 저는 딴 데를 못 가는 이유가 책임자. 제가 만든 그 계약자를 제가 챙겨줘야 되잖아요. 계약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한 곳에서 있고 처음에는 스카우트 얘기가 좀 많이 왔었거든요. 네네. 오면 전화를 어떻게 하냐면 뭐 부산대학교 뭐 매트에 구배입니다 하면 저는 전화를 너무 잘 받아줘요. 그럼 상대방 끝났다. 가서 좋은 조건만 제기하면 낫겠다. 하겠다. 동병상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좀 보기보다 힘든 게 보험이잖아요. 저 선별로서 나왔습니다. 그다음부터 그런 게 딱 손을 들더니 전화 나옵니다. 아 절대 안 간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안 간다. 안 간다. 안 그래서. 책임지기 위해서. 네. 너무 많잖아요. 이제 책임질 사람이. 그렇죠. 몇 명 정도 됩니까? 계약자가 한 1,500명. 기억도 못할 것 같은데요. 기억 잘 못하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핸드폰이 100개밖에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됐잖아요. 아, 지금은 핸드폰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예. 다 저장해 놓습니다. 1년 만에 전화가 와도 아 정상윤 아 안녕하십니까 정상윤 고객님 잘 계셨습니까 하면은 1년 만에 통화를 해도 넘어가요.
아 여기 전화번호 뜨니까 받자마자 그렇죠. 받자마자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는 건 아, 저 사람한테는 계약직에 나봤겠나 그 정도 같은 느낌을 주게 핸드폰에다가 모든 걸 저장해 놓습니다. 딱 보면은 바로 자 어떻게 뜹니까? 그럼 이름이 뜨면 이름 뜨면서 계약이 언제 뭐 이렇게 가족이 언제 특별한 게 있으면 언제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러니까 이름 옆에 다 있어서 이렇게 보고 이래서 기억나는 것처럼 네네네 아, 네네. 그때 1년 전에 1년 전에 뭐 그 아파트 뭐 괜찮으세요? 아 그런 것까지 네네 그쵸. 기억을 못하는 얘가 그쵸 이걸 보고 그쵸 아니 그 좋은 핸드폰을 활용을 해야죠. 그리고 또 통화 끝나면 또 메모하시겠네요. 그쵸 그 내용을 또 그쵸 매일 며칠 전화 갔다 그 다음에 했을 때 아 2020년 11월 5일날 그때 전화했었는데 그 이후에 괜찮으세요? 구체적으로. 어쨌든 그분도 아 메모 해놨나 보다 하더라도 야 그거 디테일하신 분이다. 그쵸. 그러면 신뢰를 그렇죠. 그쵸. 받게 되죠. 네네. 고객이 전화 왔다고 왔는데 누구요? 아 그럼 다르죠. 그리고 누구시라고요? 항상 건강 관리 잘 해가지고 네. 목소리를 까랑까랑하게 하면 다들 하는 말이 하, 진짜 그대로네. 목소리 진짜 그대로네. 까랑까랑하게. 네. 그래서 자기 컨디션 조절하는 것도 자기 관리입니다. 그렇죠. 항상 변함없이. 그렇죠. 아 그러네. 그러네. 그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최고 경영자 과정에 좀 다니거든요. 누구 이제 인맥 때문에 다니는데 또 식사하면서 명함을 줬더니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니 세 번째 주시는 거예요. 아! 어쩔게. 그렇죠. 세 번째 주시죠. 맞아, 얼마나 바보야. 맞아요. 안 돼. 이제 아니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만나는 분 다 드린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드릴 거라고 그러는데.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되지. 맞아. 인기응변이. 맞아. 저렇게 만나 세 개밖에 안 받으셨어요? 한 전 10장까지. 아, 맞네. 인기응변이. 다른 사람 나눠주시라고. 아, 그럼 되겠다. 아, 맞네. 고맙습니다. 오늘 꿀팁. 네. 그냥 계속 좀 해서 아, 전 10번까지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요. 네. 아까 그 체력 얘기하셨어요. 네네네. 진짜 이게 체력 싸움 아닙니까? 맞아요. 정신력 싸움이 다리 체력인데 어떻게 체력 관리하세요? 뭘 좋은 거 많이 드시나 봐요? 저는 네. 약을 드시잖아요. 그렇죠. 현재 청약 먹잖아요. 20년 동안 보약이 그런 보약이 있어요. 영원히는 계약이 보약인데 약을 매주 세 척씩 드시니 맞아요. 매주. 지금 천 첩을 먹었어. 매주. 천주 동안 3천 첩을 먹었으니 맞아. 한 500살 사실 것 같아. 3천 넘게 드셨네. 3천 첩을 드신 거예요. 3천 100첩.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내가 500살 그 전 약을 먹었는데. 하긴 계약이 3천 개는 없죠. 세 건 이상이니까. 3천 건. 무조건 없죠. 3천 건. 하긴 고객이 1,500명이 넘으니까 네. 또 계속 이제 한 번 고객이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그쵸. 또 가입하고 그렇죠. 다 건 계약하죠. 또. 최고 많이 계약 혹시 기억하세요? 많이 계약하신 분. 20건. 한 사람이? 네. 월납 1,000만 원. 오렌지 라이프 상품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적금을 많이 하는 거죠. 든 거 또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계약을 한 게 한 50건. 본인도 20건을 하고 네. 소개해서 50건 네네네. 하고. 끊임없이 소개가 나옵니다. 거의 대리점이네 거기는. 그렇죠. 네. 진짜. 야, 그분은 어떻게 그럼 인연이 돼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드셨어요? 아, 사실은 네. 그분 같은 경우 제 후배거든요. 네네네. 제 후배인데 우리 남편 후배고 유일한 치과에서 계약자인데. 내 지인은 건드리지 마라. 제 후배니까. 일단. 아. 그랬는데 진짜 제가 99년 7월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예. 누나야, 우리 마누라가 안 되겠는데. 아, 어떻게? 그 제가 어쩝니까? 누나니까 안 된다. 그냥 유지해도 제가 항상 오할 수 없어요, 솔직히. 안 된다, 유지해도. 그랬는데 진짜 2년 뒤에 부인이 전화가 와서 자기 친구의 안 좋은 케이스를 보더니 종신보험을 한 80만 정도짜리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금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느끼고 나니까 소개도 하고 또 저금은 다다익선이잖아. 그래서 그냥 뭐 꾸준하게. 지금 90 아까 몇 년이었죠? 99년. 9년이면 지금 상당히 된 21년이 네네네. 됐네요. 네. 그럼 뭐 이제는 뭐 굉장히 많은 돈이 그 당시에 또 환율도 좋아 이율도 좋았을 그쵸, 테니까. 그렇죠. 그때 확정이 아마 5%. 5%. 와. 제 계약자 한 분은 99년 계약자인데 100만 원씩 예. 10년 넣었어요. 예. 총 납입 금액 1억 2천인데요. 예. 그때는 우리가 컨셉이 어떤 게 있었냐면 45세 때부터 연금을 받아서 1년 남시 여행 다니라. 근데 요새 45세 나이도 아니잖아요. 네, 네. 66년생이세요. 그래서 예.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늦추자. 70세로 늦춰가지고 뭐 받는 걸 빨리 받을 수는 있는데 네. 내가 45세를 했다고 시작하고 나면은
놓칠 수는 없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총 납입금액 1억 2천인데 70세부터 한 달에 600만 원씩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네. 우와.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변형연금을 우와. 설명할 때도 물론 그 상품과 다르긴 다르지만 어차피 연금은 시간이잖아요. 네. 10년 지나면 비과세고 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이자가 쌓이니까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또 21년 하다 보니까 제 계약자들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10년 납할 때 20만 했던 사람이 10년 지나고 30만 저금했다. 예. 근데 꼭 한마디를 하더라. 아, 언니야 그때 더 해라고 하지. 어. 그때 10만 더 있다고 내 인생 별로 안 달라졌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계약할 때 10만 더 하세요. 라고 찔러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아, 이게 성공기 워낙 이제 올해 되셨으니까 옛날 고객분들이 또 이제 그 덕을 재계약을 보고 재계약을 네네네. 하고 덕을 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게 순환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 제가 항상 후배들 하는 말이 처음은 힘들겠지만 1년 지나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한 10년 지나고 나면 인정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는 정년이 없잖아요. 송야 아저씨가 90몇 살이죠. 저 2천 줄 알 겁니다. 하세요. 우린 정년이 없잖아요. 네. 진짜. 2천 줄. 진짜. 2000주. 네. 정말 제가 해보니까 맨 처음 만든 와인은 3천원밖에 안 하지만 네. 10년 지난 와인은 비싸고 그렇죠. 20년 지난 와인은 가슴 먹일 수 없잖아요. 네. 리미티드. 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저 그래서 소비자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21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고마워하는 이런 일이다. 그리고 우리 일은 난 저 오늘도 지금 뭐 후배들 만나고 왔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멋진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데 네. 내가 할 일은 일만 하면 돼요.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사무실에서 TA 한다고 전기요금 내려 안 하고요. 네. 전화금 내려 안 하잖아요. 내가 하면 돼. 그죠? 예. 근데 진짜 사람들이 안 해. 그럼 언제 쉬세요? 저는 매일매일 쉬죠. 아, 이게 뭐 날 잡아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네네네. 매일매일 일하고 매일매일 네네. 쉬고? 매일매일 제가 3시 전에 사무실에 갑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딱 한번 도시고 3시에 사무실에 가서 3시에 사무실에 가서 네. 3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니 몇 시에 일어나세요? 1시 왜? 나... 점점 어떻게 시간이 빨라요? 빨라져 아, 전에는 늙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1시에 옛날에는 사무실이 네. 5시 오픈했어요. 네. 내가 일찍 가도 빗장이 걸려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사무실 24시 오픈돼 있어요. 아 이게 바뀌었어요? 아,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7시에 잡니다. 7시에 주무셔서 1시에 일어나고? 네네. 그 사무실 몇 시? 3시에요? 3시 와 대단하다. 3시 출근해서 한 2시간 정도 업무 정리하고 나서 요새는 또 좋은 데 많잖아요. 네. 맥도날드, 네. 할리스. 네. 24시간 하는 커피숍. 그렇죠. 옛날 제가 2001년 그때는 전 매일매일 롯데호텔 갔습니다. 6시 반에 문 여는 페닌슐라에. 아. 갈 곳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 지금은 천원의 행복,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주차장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78회 보면은 네. 뭐 6시에도 계약하시고 뭐 7시도 그쵸. 계약하시고 제 계약자들은 좀 부지런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해운대에 9시 약속이 있으면 네. 해운대에 있는 계약자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네. 내가 9시 약속이 있는데 볼까? 좋아. 콜 6시 약속. 저 만나고 집에 가서 애 깨우고 차도 안 막히고 좋겠습니다. 그렇죠. 안 막히죠. 그러니까 뭐. 그 새벽 시간은 모든 거리가 나를 위해 존재하잖아요. 네. 그 비좁은 사무실의 엘리베이터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아니 그리고 그 새벽에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하겠어요? 안 하죠. 술을 먹겠어? 그냥 생산적인 그렇죠. 얘기만 하죠. 새벽에 기운이 있어요. 네. 하긴 네. 희한한 게 나도 저녁에 이렇게 드라마 보면 재밌는데 아침에는 드라마 보면 별로 안 재밌어요. 맞아요. 이 감성 그렇죠. 저는 그 얘기 하니까 게임에 옛날 게임에 빠진 있길래 무슨 얘기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게임 안 하고 밤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게임을 끊어요. 그렇지. 아. 게임을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서 게임 못 해요. 맞아. 뭔가 생산적인 거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마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제가 시작했는데 제가 3개월 전부터 새벽 예배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걸 그러니까 예전부터 제가 새벽에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목표였는데 50년 동안 한 번도 못 하다가 네.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 두 달 되게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체계가 잡혀가지고 4시 반에 눈이 딱 떠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4시 반에 일어나려면은 술을 먹으면 안 돼. 맞아. 그 무조건 10시 전에 일을 다 끝내야 맞아, 돼. 맞아, 그래서 맞아. 아까 좀만 3, 40분이 늦으면 네. 4시 반에 못 일어나. 일어나도 낮에 맞아. 너무 힘들어 몸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딱 그 9시에 일 끝나자마자 집에 가자마자 그냥 운동 후다닥 하고 대충 간식 먹고 바로 10시 반부터 누웠거든요. 안 그러면 못 일어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3개월 동안 두 번 술 마셨어요. 네. 그 쓸데없는 일 못 해. 아니, 그러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 아니면 할 수가 없어. 맞아. 중요한 사람 아니면 못 만나. 그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야, 하루가. 근데 지금 우리 이사님은 7시에 주무시니, 뭐 드라마를 보시겠어. 뭐 쓸데없는 뭘 하겠어. 뭘 하겠냐고. 일만 죽어라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일에서 재미를 찾으시겠지. 맞아요. 아니, 근데 저기 저녁이 좋잖아요. 이렇게 저녁에 뭐 간식 먹으면 맛있고, 저녁에 사람 만나면 또 즐겁고 이러는데, 그거는 아예 안 하세요? 저녁 약속은 1년에 한두번 정도? 공식적인 거. 공식적인, 그렇지, 말고는. 그렇지. 사적인 건 전혀. 내가 컨트롤하는 스케줄은 전혀 안 잡으시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일을 해보니까 뭐 저녁에 술 마시고 하는 계약은 괜찮은 계약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주부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을 할, 이렇게 만날 때 저는 우리 남편이 꼭 집에서 저녁을 드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도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뭐 좀 약간 좀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살림하고 다 하니까 가정 속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구나라고 인정을 더 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야, 그 남편분이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대하세요? 처음에는 뭐 무릎 꿇고 막 비를 쓸 때. 그러니까 때 뭐 지금은 우리 지금. 딸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 딸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취업 걱정 안 하네 이제. 네, 우리 딸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딸이랑 같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보기 좋아합니다. 정말 친하게 지내니까. 네. 아니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자기 하는 일을 자식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거든요. 가까운 사람 가르치기 어렵고 자식 가르치기 어려운데 어떻게 따님을 이렇게 보험업계. 저는 사실은 2003년도에 홍콩에 MDL 때 경험에 갔었거든요. 갔을 때 진짜 한 90쯤 돼 보는 노인이 계시는데 MDL 때 멤버. 그 옆에 또 아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아드님도 나이가 상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그걸 딱 보면서 가업승계라는 개념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딸한테 그냥 흘렸죠. 해나 가보니까 이렇던데 우리 같이 일할까? 그리고 제가 또 일을 해보니까 우리 일은 관리하는 거고 챙겨주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인간인지라 어느 정도 수명이 있는데 또 내 뒤에는 누가 챙겨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도 옆에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한 번은 자기 친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육암으로. 그러니까 엄마 근데 보험도 없었대. 아이고. 하면서 자기가 감정이입을 하더라고. 엄마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딸은 정말 보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니즈가 있어요. 자기 아빠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는 걸 너무 좋아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도 결혼해가지고 빨리 애기 낳고 키우고 나면 하겠다고 해서 2017년 5월부터 같이 하고 있어요. 4년째. 네네네. 그리고 지금 손녀가 7살이거든요. 우리는 손녀한테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딸한테 공부시키지 마라. 건강하게. 가슴 따뜻하고. 인증을 알고. 사람 냄새 나는 수키워서 같이 하자. 네. 손자까지 벌써. 네, 손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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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부도 그럽니다. 해라. 같이. 너무 보기 좋다. 그럼 따님은 뭐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어떤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아직 손녀가 어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19 때문에 어린이집 못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엄마가 딸한테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마워요. 같이 일을 하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껴둡니다. 그렇지만 우리 딸은 정말 컴퓨터를 잘하거든요. 네네네네. 내가 애소에서는 언제든지 해주고 내가 못 갈 땐 또 봐줍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막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를 안 해요. 아껴두다가 정말 힘들 때 딱 부탁하면 바로 하는데 할 수 있을 때 괜히 쓸데없는 부탁을 하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부탁할 때 못 해요. 우리 딸한테도 제가 좀 많은 신뢰를 얻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궁금한 게 저도 3W를 했잖아요. 궁금한 게 여러 개 있는데 보상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300조 했는데도 일주일에 두 건, 세 건이 보험금 지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보험금 지급이 엄청 많으신데. 하루에 진짜 뭐 다섯 건이실 때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비서가 몇 명이세요? 비서가 한 명 있어요. 비서 한 명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요새 워낙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3W를 하면 3단 농법이에요. 3W를 하면 계약이 많아지잖아요. 네.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네.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보험금 청구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못 느끼다가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소견을 못 받아서 야단 많이 맞았어요. 초기에는.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냥 교교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소개해달라고 말을 해. 사실 그랬는데 저 보험금 청구하고 나면 얘기합니다.
100만 받았으니까 10명 소개하세요. 지나가 전화로 그냥 그렇지. 200만 받았으니까 수명 소개하세요. 딱 끊어요. 어. 농담 삼아.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가 남더라. 야, 그치, 괜찮은데? 왜냐면 100만 원 받으셨으니까 한 명만 소개하세요 그러면 진심 같은데. 10명 소개하세요 그러면? 아유, 농담이겠지 하면서도 잡아. 농담인데 진담인데 농담 같은? 뭐 진담인데 농담인데. 10명 해버리니까. 그렇죠. 에이. 그러면서 뭔가 찝찝하고 그쵸? 이렇게 남아있네. 응. 저 그래서 그냥 툭툭툭 던집니다. 그냥 만 원당, 10만 원당 한 명. 그렇죠. 계산은 그렇게 하면 그냥 툭툭 던집니다. 아니 그리고 이사님, 우리가 3W 하는 사람들의 공통 고민이 하나 있는 게 그거예요. 이 한 고객을 숙성을 시키면 더 큰 계약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마감을 해야 되니까 작은 보험료로 어쩔 수 없이 클로징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괜찮아요. 괜찮은데? 작은 계약이지만 일종의 알바끼잖아요. 알바끼.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사인하는 순간 그 사람은 놓고. 그 사람은 내가 이 회사의 주주야. 그런 느낌 하고요. 그냥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 인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작은 인연이라도 만들어놔야지 그렇죠. 그 작은 인연이 큰 인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좀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일단 3W를 하니까 한 주에 3건씩 하면 어느 정도는 되니까 그렇게 무리 안 하고요. 대납 요구하는 사람은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 챙겨주겠습니다. 나중에? 네네네. 마지막 회 보험료 내드릴게요.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아, 마지막 보험료. 마지막 보험료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험료 만났을 때 그때 드릴게요. 그죠? 이거. 진짜. 아, 괜찮다고. 그죠? 마지막 회는 괜찮지. 맞아. 진짜. 기념으로. 기념으로. 그만 쓰면 되겠다. 선물하겠습니다. 기념으로. 네네. 유지하는 얘기죠. 끝까지. 그렇죠.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조산 모산 거지. 그쵸. 아침에 먹나 저녁에 먹나 차이인데. 오, 멘트 괜찮네요. 그런 멘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쭉 그 3,000건 넘게 1,500명 이상의 계약을 하셨는데 가장 어렵거나 가장 진상을 떨었던 고객이 혹시 떠오르는 분 계신다면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아, 왜냐면 있어요. 미점으로구나. 그렇죠. 그런 사람을 내가 생각하면 1도 도움 안 되거든요. 만나고 나온 순간 고개를 흔들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제 계약자한테 전화합니다. 충성스러운 계약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조금 전에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그럼 내 계약자가 내 말 다 해줍니다. 미친 거, 도란 거, 온갖력 다 해줍니다. 맞지? 저는 감정을 엉어리를 안 둡니다. 그때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거 내가 기억을 해봤자 1도 도움 안 되거든요.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 지나가서 보니까 또 그런 거절했던 고객들이 내 선생님이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내가 사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지만 내가 그런 눈빛이나 그런 말투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전화 정말 잘 받아줍니다. 택배 기사 문자 보면 꼭 답해줍니다. 감사하다고. 야. 역지사지라고. 그렇죠. 그런 서비스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돼요. 마음을 아는 거죠. 네네. 아, 택배기사. 나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저는 택배기사한테 꼭 감사합니다 해줍니다. 저도 이게 콜센터에서 저도 전화번호가 노출돼가지고 전화 하나 쓰니까 엄청 와요. 그러면 아유, 예, 이제 회의 중인데 급한 일이세요? 그쵸. 그냥 웃으면서 끊거든요. 네네네. 그럼 알아서 끊어주시더라고. 그렇죠. 근데 택배기사 문자는 제가 안 했네. 그거 저 할게요. 전 택배기사도 꼭 합니다. 그분 진짜 고생하시는 분. 그렇죠. 네. 영업인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영업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님을 처음 봤어요. 네. 술집에서 보니까 술이 취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 봤는데 두 번째도 제가 또 갔더니 또 술집에 가서 술이 취해 있어. 그럼 무슨 생각하냐고 사람은 아 술주정뱅이구나. 아 맞아. 근데 내용도 그거는 아니에요. 왜? 술집에서 만났기 때문에 술주정뱅이가 된 거지. 그렇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험상 저도 이제 예전에 몰랐었는데 아직 개진상 떨어도 그 타이밍에 내가 만나. 맞아. 그렇죠. 24시간 개진상을 떨 수는 없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저도 그 영업파 처음에는 분명히 개진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중에 해보니까 멀쩡하더라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서점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뭐가 돼 있어 그게 나이트 유통이 날라온 거란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에 오른데 마찬가지인 게 뭐냐 저는 고객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 설계사 두 명 만났는데 진상 설계사를 만났어. 그렇다고 40만 설계사가 다 진상은 아니거든. 맞아. 그렇죠. 그 전에 맛집 항상 맛집이란 게 내가 바로 그 맛집이라고. 당신이 고대했던 맛집을 나타났으니까 내 맛을 보라고 사인하시라고. 맞잖아요. 일반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자꾸 한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를 평가한다. 그리고 아까 저 기억나는 건 굉장히 그 좀 기분이 나빴을 때 또 나한테 잘해주는 고객님한테 그쵸. 전화하면서 내가 에너지 10을 올려.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그때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게 하면 뭐 네 이번 주 계약 다 했나? 아니요. 내가 해줄게.
또. 예. 네. 아니 난 바라고 한건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네네. 어. 그만큼 팬인 거지 그. 또 그분 입장에 또 딱한 거지 또 그것 또 그 순간 어떤 애절한 맞아. 내가 소개해줄게 또 누구 뭐 만나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기운이 나고. 그 하지만 그 고객을 완전히 잊는 건 아니고 반문교사로 나에게 스승이다 생각하고 또 내가 고쳐나갈 수 있는 건 남겨놓고. 맞아. 아주 바로 이게 어디서 배우신 게 아니라 아마 스스로 하시면서 터득한 것 같아요. 그쵸. 응. 착하게 살자. 세상은 정말 좁다. 예, 예, 예. 내가 뭐 여기서 못된 짓 하고 딴 데가 네. 잘난 척 했는데 나중에 딱 되면 가가가가 경상도 말로. 예. 그러면 내가 살았던 100% 이상의 좋은 게 다 무너지잖아요. 전 예. 그래서 세상은 정말 좁기 때문에 잘 살자. 예. 근데 그 아까 이제 웃는 모습도 되게 천진난만하시고 네. 되게 표정이 좋으세요. 근데 이제 옷 입으시는 거나 헤어스타일은 카리스마. 멀리서 봐도 딱 알아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알아봅니다. 근데 딱 와서 활짝 웃으시면 거기에 오서는 매력이 아주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밝으셨어요, 성격이? 사실 제가 중간이었거든요. 예, 예. 이렇게 오빠는 남자라고 이렇게 하고 동생은 뭐 막내니까 이렇게 해서 저 중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악조건인데 중간이 적당한 관심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제가 제 길을 좀 찾는 편이었고 본래 좀 부지런했고요. 네. 아까 가정관리학과 그러면 우리 때는 혐모양처, 혐모양처. 제 꿈이 혐모양처였어요. 제 꿈이 혐모양처였어요. 제가 가정관리학과 간 이유도 우리 사촌언니가 가정관리학과라 잘 사는데 예. 전 그래서 어린 마음에 중학교 때 아 가정관리학과 나오면 잘 사는구나 저렇게 그래서 사실 제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근데 흔히 생각하는 가정관리학과는 좀 못한 사람이 갈 것 같잖아요. 네네네. 엄마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왜 다른 과를 안 가고 엄마 난 꿈이 혐모양처인데 그 가정관리학과에 가야 돼. 예. 근데 그 우리 남편이 치과의사잖아요. 부산대학교 제가 3학년 때 예. 부산치대 1회랑 졸업여행 같이 갔어요. 네네네.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부가 또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끼워 맞춥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재수를 했고 내가 사부를 만나기 위해서 가정관리학과 왔고 그래서 운명적인 만남이다. 네.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네. 치과? 현직에서. 현직에서 하고 네네. 계시고 지금도 지인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은 자기가 소개를 해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주니어 큐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혜인이 좀 간이 작아요. 네. 그래서 우리 손녀 걸 이제 주니어급 빵빵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20년 납이 한 4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10년 납과 20년 납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년 납으로 하자. 한 40만 넘게.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제가 그런 걸 좀 바랍니다. 크로징을. 사부 우리가 10년만 이걸 사부가 내고 나면 우리 주아가 100세까지 암 진단비 1억 이렇게 빵빵하게 해줄 수 있는데 좋지 않아요? 우리 사부. 감동합니다. 아, 그래? 내가 10년만 놓고 나면 우리 주아가 100살까지 다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 점에 이근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상속세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사부가 내가 돈 벌어서 많어. 정부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미리 베풀자. 그래서 우리 사부가 자기 친구 중에 손녀를 낳거나 손자를 낳으면 그런 보험을 권해주려고 오히려 소개를 해주려고 내가 가입했는데 네. 좋더라 너도 네. 해라 이게 그쵸.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손녀 손자 평생 치료비를 대신 대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쵸. 좋아. 내가 네네. 사후에도 네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네네. 들어주신 그렇죠. 보험으로 내가 이렇게 병원비가 네네. 나와. 의미있다. 아, 괜찮은데 아주. 의미있다 이거. 그렇게 하고 우리 딸이 이번에 우리 남편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큐브 간편도 아니고 90년도 암수술 했는데 그걸 건강검진 싹 다 받아가지고 10년 나 했는데 우리 딸이 정권 주면서 울먹울먹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암수술 했는데 아 눈물 날랐다. 건강검진 다 받아가지고 내가 아빠를 정상인 보험을 가입시켰어요. 아 의미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우리 사부가 밥 먹다가 뭐냐고 밥 먹다가 울고. 네. 그래서 진짜 요새는 우리 사부가 보험에 대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진정한 보장에 대해서. 사람이 바뀌셨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정한 보장을 못 받았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래서 보험을 실었는데 진정한 보장은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요새 치아보험이 있거든요. 예, 예. 치과에 오면 예. 이빨 검사 딱 하고 일단 이 치아보험부터 가입해라. 일단 가입해라. 네 여기 최선 가지고 온나.
앞으로 치아 쪽에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 미리 가입해 놓으면. 그렇죠. 네.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 지금은 멀쩡하지만.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 딱 보니까 한 1년 뒤에 네. 어, 좀 그렇다. 미리 가입해라. 그러니까 야 대박이다 대박. 그럼 소개해 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제가 맨 처음에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네. 보험 보조도 꺼내지 마라 하고 했던 사람이 20년 만에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봐라. 근데 이사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같은 보험 상품이라도 네.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잘하는 사람 100%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가치를 입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의 기능만 가지고 세일즈하는 사람은 세일즈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사님은 거기에 의미를 담잖아요. 예. 예. 가족 사랑이 됐든 엄마의 마음이 됐든 아빠의 배려가 그렇죠. 됐든 이런 마음을 담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영업 지점장을 하면서 제가 영업도 하고 지점 관리도 맞아요. 하는데 요즘은 3W가 힘드니까 2W, 네. 1W 네. 이렇게까지 내려갔어요. 네. 근데 1W 10주하고 슬럼프가 와요. 요즘 친구들은 1W 10주하고 슬럼프가 온다고요. 제가 딱 볼 때는 야성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야성이 없고 열정이 너무 식어 있고 저는 이사님께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야성을 잃은 젊은 이 친구들한테 이사님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제가 후배들한테 하는 말이 많이 움직여라. 그리고 내가 오늘도 얘기한 게 정말 굳이 전화해서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갈 수 있잖아요. 사무실. 한 사무실 한 20번 가봐라. 그냥 보험 얘기하지 말고 일단 명함은 주고 한 20번 정도 가면 나중에 자신 납세 합니다. 징하다. 징하다. 그럼 뭐야?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거? 아니 한 100분 한번 가보세요. 진짜. 아니 활동이에요. 활동량. 재밌는 게 뭐냐면 영업 고수들한테 지금 우리 또 이사님이야 뭐 신화적인 존재시니까 항상 물어보면 똑같은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이란 말이나. 근데 영업 하수한테는 항상 뭘 하면은 이걸 왜 해야 되니? 이유를 물어보는데 고수들은 항상 그냥 해라. 이걸 해봐야 아는 거. 그 미리 설명해봐야 이해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해봐야 아는데 그래서 계속 얘기하자 그냥 가는 거라고. 그냥 전화. 그냥 하는 거. 3W도 그냥 했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 진짜 저는 입사했는데 제가 영어를 알 줄 알거든요. 누가 설명 안 해도 3W 석세스가 있더라고. 딱 3W 하면 성공하는구나. 그랬고요. 그리고 진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그냥 내가 한다니까 내가 워낙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아 미친 거야 이러면서 욕을 지랄지랄하면서 사인해 줍니다 그냥 진짜 그래서 한 아까 말씀처럼 한 6개월까지는 그냥 갔어요 네. 솔직히 제가 한 게 아니고 근데 6개월 딱 지나니까 완전 신입 같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갈 데도 없고 뭐 전화할 데도 없고 그랬는데 1년 먼저 한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경미 FC 나도 3W 했는데 하다가 포기하니까 2도 안 되고 1도 안 되더라. 웬만하면 그냥 하지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 제한테 맺겠습니까? 다 했는데 딴 사람 다 한쪽에 뜨고 한쪽에 흘려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보기에 착한 사람 말은 팥으로 밀을 쓴 데도 믿어요. 그래서 난 잘 모르지만 난 잘 모르지만 나보다 1년 먼저 하신 하늘 같은 선배님 말씀이니까 답이구나.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근데 궁적통이라고 하려고 들면 또 되잖아 솔직히 돼요, 맞아요. 포기하면 또 그냥 포기되지만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천주 점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제가 식사를 대접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그 말을 했지만. 기억을 해요? 기억하죠 아,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시면 저한테 더 고마워합니다 예. 김경미 FC는 내가 개떡까지 얘기했는데 찰떡까지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찰떡까지 얘기해도 개떡까지 알아듣더라 내가 김경미 FC 케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지나가다 한 말 해서 내가 리콜된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막 케어를 했는데 다들 쌩까던데 그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요새 후배들 만나면 오늘도 2차 월 후배가 있어서 내가 258차 월인데 내가 몇 차 월 선배지? 256차 월 선배잖아요. 네. 나는 몇 차 월 선배 말을 듣고 3대월 포기 안 했지? 1년 선배 말이잖아요. 그럼 내 말이 뭐지? 법이잖아 법. 꼭 해 3W. 하고 왔습니다. 진짜. 받은 대로 계속 이렇게 또 네네. 알려주시네. 그러면 스타트가 네. 그 첫 주 스타트가 처음 계약한 거부터예요? 네네. 처음부터 3W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예요, 그냥 했어 그냥.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첫 계약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저는 그래서 99년 6월에 입사해가지고 2000년 6월에 라이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6월에 또 계속 올라가지고 2007년 6월에 로얄 라이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그 저는 막 화려하진 않지만 특근이라도 꼭 하는 거 하고 뭐 10만 원 모자라서 못 하는 거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런 목적 의식은 좀 있었어요. 목표 의식은. 아니 이게 누구나 이제 그 스타트는 하죠. 근데 그걸 이어가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이 왔고 지금 또 세계 최초로 천주란 얘기는 아무리 그 김경미 이사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최초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최초 1038중 거고 최초 1000 그렇죠,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네. 네. 너무 감사해요. 무조건 최초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이거 못 쫓아오네. 아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뭐 어쩌다 보니 예. 천주.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사님 이전에 3W 했던 사람 얼마나 많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많았죠. 다 사라지고 결국은.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그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들은 하나 딱 깨우침이 하는 게 뭐냐면은 말이 천주지 20년 동안 쉬지 않고 하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얼마나 지루한 것도 많았겠고 위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영업의 신 방송도 처음에 그냥 한 거였어요. 이게 그냥 큰 엄청난 계획도 없었어. 그냥 해보시겠어요? 내가 나 한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올해 뭐가 유지되려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이사님 처음 시작할 때 설마 본인이 천주여가지고 이렇게 몰랐지. 중간에 몰랐죠. 본인도 솔직히 괴롭기도 하겠군. 이게 뭐 내 인생에 느낌 뭐냐면 사람이 자꾸 이거를 이게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평가하면 때려치게 돼 있더라고. 맞아. 쓸모가 없으면 때려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쓸모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하다 보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하다 얼마 전에 알게 됐거든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2012년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이제 10년째 되는데 한 작년인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지고 자극도 없고. 예. 그 다시 또 꾀가 생기는 거야. 다른 거 좀 해볼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딱 깨우친 게 뭐냐면 아 이거는 계속 가야 되겠다는 생각. 근데 이제 제가 결론 말씀은 그러니까 쓸모가 별로 없어요. 오래 가요. 지인도 너무 사람이 이렇게 친하면 오래 못 가. 오히려 쓸모가 별로 없어요. 오래 가더라고. 맞아. 아 하긴 너무 목적성을 갖고 네, 진짜예요. 만나면 그 목적성을 이루고 나면 그다음에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람들 공통점은 별로 쓸모가 없어 서로.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해도 편하잖아 이게. 맞아요. 이권이 없으니까. 맞아요. 에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욕심내지 않으셨다는 맞아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롯데호텔 항상 갈 때 제 계약자 항상 전화가 옵니다. 롯데호텔 오면 혹시 이 롯데호텔 있나? 있으면 보고 아님 말고. 아님 말고. 그러니까 계약자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가지고 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혹시 있나? 있으면 보고 아님 말고. 그분도 뭐 무슨 부담 갖지 않고 저도 그쵸? 그냥 늘 연락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 그쵸? 얼굴 보는 사이니까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네네. 또 자기가 또 필요하고 그러면 그쵸? 먼저 뭐 좀 좋은 상품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네네. 거고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 안 하고 뭐 이런 그러다가 또 아까 같은 경우도 막 계약자 흉 봤더니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먼저 얘기하게 하는 아 이게 이미 이게 그동안에 20년 동안 그 깔아놨던 인간관계 인맥과 그 이미지네요. 저분은 뭐 그래서 맨날 만나자마자 뭐 보험 얘기 안 만나주잖아요. 그냥 만나고 그냥 부담 없이 힘 빼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항상 계약이 나와. 항상 얘기는 힘 빼고 해라고. 그렇죠. 골프도 마찬가지죠. 힘 빼고 해라고. 머리 들지 말라고. 네. 헤드업 하지 말라고. 아, 똑같은 맞죠? 얘기하죠. 맞아요. 머리 들고 힘 주고 하죠. 그죠. 그것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힘을 안 주셨어요? 처음부터? 처음에 그래도 막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2003년도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제가 진짜 그때는 정말 늦게까지 일하고 막 멀리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떨 땐 졸음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 날 뻔했는데 제가 2003년도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해가 안 뜰 줄 알았어요. 해는 안 질 줄 알았고. 근데 나랑 상관없이 해는 뜨고 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심표를 조금 찍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약간 슬로우다운을 했었어요.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너무 무리하더라고요. 근데 그 점에 또 2011년도 제가 피부암 수술을 했었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컨디션 조절하면서 정말 길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지금은 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 컨디션 정말 조절하는 편입니다. 많이. 아마 천주 뭐 1038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하고 이 방송을 보실 거예요. 근데 별로 건지신게 없는데. 맞아요. 나 이거 비법 많이 나오는데. 그럼요. 저는 많이 왜냐하면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만약에 이래서 본인이 나중에 이런 주인공이 된다면 안 할 사람 없겠지.
그럼요. 그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안 할까? 자신이 없는 거죠. 저렇게까지 네. 꾸준히 할 자신이. 근데 이제 안 해보서 모르잖아요. 안 해보니까. 안 해보니까 모르잖아요. 이분도 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본인도 천주 할 줄 알았겠어요. 그쵸. 그냥 간 거지. 그냥. 뭐. 그러니까 인맥이 아무리 좋고 네. 내가 그동안 뭐 뿌려놓은 게 많고 돈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사실 6개월 길어야 1년이거든요. 네. 미천 다 떨어지는데. 그다음부터 20년은 개척인데 그게 개척이 인맥이 되고 인맥이 또 개척이 되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규칙적으로 다니는 거. 맞아요. 꾸준히 다니고 시도 없이 전화하고 만나고. 하루에 한 10명 이상을 만나요. 아, 그게 있네. 네네. 여기. 하루에 그냥 그러니까 뭐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10명 이상을 만납니다. 특히 롯데호텔 가면 한 100명 만나잖아요. 거의 뭐 다 거의 제 계약자 뭐 가만 고객이라고. 뭐. 내 구역이 있네. 내 구역이. 어쨌든 내가 관리하고 누가 뭐래든 이건 내 구역이야 라는. 그래도 그쵸? 그 구역을 좀 침범하는 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챙겨봐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것도 챙겨봐줘요. 그러니까 정말 가부만 호랍이 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아니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이 있으면 여러 가지 업종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제가 어떤 네트워크에 핵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소개를 해줘 소개해주고 서로 잘 되게 윈윈하게 해주면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우리 가는 일이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주위 사람들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하면 자기들이 내 일을 대신해주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자도 많으니까. 우리 네. 계약자님들 AS 한다는 개념으로 만나서 수다도 그쵸. 떨다 보면 그래요 내가 누구 소개해줄게요 그쵸. 도와줄게 네네. 그거 내가 한번 팔아줘볼게 그쵸. 뭐 이럴 네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 고마워서 또 소개가 맞아요, 일어나고 맞아요. 또 그 사람 또 관리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맞아요. 물어볼 적으로 맞아요 내 계약자가 식당을 하면 난 그쪽 가면 꼭 거기 가서 밥을 먹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그러면 안 했는데 나를 믿고 계약을 해줬는데 아 저기 맛없어서 안 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래서 무조건 가서 너무 맛있다 해주고 먹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저는 그래서 제가 쓰는 돈은 10원이라도 헛되게 별로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링컨 대통령 말 있지만 저는 요새 제 생활이 계약자에 의한 계약자를 위한. 출마하세요 출마. 뭐 출마. 이야, 아유 우리 저기 또 약속 시간이 다 됐어요. 에이.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또 계약자분이. 지금 중국 대사관에 계시는데 그냥 가시는 건데도 굉장히 시간을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또 어디 뭐 중국 거 전공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은 그냥 계약자 아니고 계약자 아니에요? 11년 전에 제가 백스코에서 행사에서 만났는데 그때 여러 계속 연락을 했는데 중국 갔다가 지금 중국 대사관에 근무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잘 가시겠다 오늘. 아니까 그냥 만나면 또 나와. 저는 그냥 진짜 그런 인연이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네네. 그 고객이 아닌데도 그쵸, 또 약속했기 그쵸. 때문에 네네네.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또 약속 시간은 꼭 지켜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좀 드릴게요. 네네. 못한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서울 한번 오실 기회 있으면 또 오셔야지. 야 우리 힘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이 방송 보시면서 계약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도 그래 다시로 서야지. 그냥 만나자. 힘 빼시고 만나시면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초는 못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뒤번 쫓아가면 돼요. 우리는 그냥 그 발걸음을 쫓아가면 훨씬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어려운 점 해주시고,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